자, 이번 시간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라고 하는 이 제어문을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참이라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실행이 끝나고 그 다음 블록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게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화면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양이가 강아지와 부딪혔을 때 마치 개주를 뛰듯이 고양이는 멈추고 강아지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고양이,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양이가 강아지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부딪혔을 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양이가 부딪힐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언제까지 기다리기라고 하는 이 블럭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죠. 자, 우선 고양이가 해야 될건 뭐죠? 고양이는 앞으로 전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강아지에 부딪혔을 때 고양이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하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요거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스크립트에서 동작을 선택하고 몇 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클릭하면 고양이는 움직이죠? 예,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고양이를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클릭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대신에 컴퓨터가 클릭을 대신하게 해주면 되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하기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반복하기를 실행하면, 우리 대신에 컴퓨터가 고양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전진을 하다가 이 강아지에 부딪혔을 때 고양이가 멈추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양이가 강아지에 부딪혔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 이거 관찰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현재 선택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어디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요 관찰이 있는데요. 자, 요걸 한번 갖다 놓어보죠. 그리고 요걸 클릭해 보니까 이 중에는 도구 2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가 도구 2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고양이가 강아지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죠? 닿았다면 true, 닿지 않았다면 false, 닿았다면 참, 닿지 않았다면 거짓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하기에다가 이걸 착 갖다 놓고 제가 여기다가 고양이를 갖다 놓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고양이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자, true, 참, 고양이가 개의 강아지에 닿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떨어뜨리고 실행을 해보면 false, 고양이가 강아지에 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쓰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닿았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그만둬야겠죠? 그럼 앞으로 전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무한 반복하기라고 하는 저 명령이 10만큼 움직이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무한반복하기라는 것을 도구2에 닿았을 때, 여기 있는 강아지에 닿았을 때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조건문이 필요한 거죠. 자, 제어를 가서 만약 무엇무엇이라면에다가 자, 요걸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양이가 강아지에 닿았다면 이 조건문 안쪽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블럭이 실행되어야 될 것은 뭘까요?
요 바깥쪽에 있는 무한반복하기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실행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 멈추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멈추기에서 모두 멈추기 말고 이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더블 클릭했을 때 고양이가 여기 있는 요곳에 의해서 전진을 하고, 그리고 전진을 하면서 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 도구2에 닿았는가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펄스가 되겠죠. 거짓이 되겠죠. 그러다가 고양이가 여기 딱 부딪혔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참이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스크립트 멈추기라고 하는 블록이 실행이 되면서 요 무한반복하기라고 하는 이 명령이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때요? 고양이가 강아지랑 다니까 멈췄죠?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고요. 이번 수업의 주인공, 무엇무엇 할 때까지 기다리기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자, 그 명령은 그 기다리는 주체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이 강아지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 강아지에게 언제까지 기다린다라는 명령을 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강아지를 우선 선택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자, 제가 강아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강아지가 고양이와 닿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강아지가 전진을 해야겠죠? 전진을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것과 자, 제어문에 있는 무한반복하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강아지는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자, 그런데 강아지가 전진을 하긴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고양이와 닿았을 때까지 요 무한반복하기를 실행을 제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무한반복하기가 실행되면 이 강아지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 언제까지 기다리기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착 붙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육각형에다가 관찰 무엇무엇에 닿았는가,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의 스포트라이트 이름인 스프라이트 1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빠뜨렸네요. 자, 이벤트를 클릭했을 때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있는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밑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에게도 클릭했을 때라는 것을 이렇게 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하면 강아지는 언제까지 기다리기라는 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그 실행이 저 여기서 멈추고 있겠죠. 그리고 고양이는 자, 여기 있는 건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하기 그리고 움직이기가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예,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고양이가 움직였죠? 고양이가 강아지와 부딪히니까 고양이는 멈추고 강아지는 움직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기 라고 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다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 설명을 조금씩 재생해 나가면서 여러분도 따라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